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예, 분리자성 이야기죠. 뭐 분리자성할 공, 뭐 그런 소리도 있는데 수행을 잘한 사람은 이 분리자성한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그 분리자성 공부냐 하는 질문입니다. 예. 자, 먼저 자성에 대해서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 게 그거죠. 자성. 그러니까 자성을 알아야 하고 그 자성을 떠나지 않는, 경계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지금 그런 질문이 맞죠? 예. 그래서 그 자성은 크게는 아까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두 가지로 이야기해도 돼요. 또는 진공, 뭐 묘유라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진공, 묘유, 조화라고 이야기해도 되겠죠. 우리 이런 쌍지엘리는 동공한 자리, 또 뭐라고 돼 있죠? 광명한 자리, 그리고 조화 자리. 그래서 사막이 나온 거예요. 대소유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이걸 두 가지로 하면 일상 법에서는 원만 구족, 치사할 때는 지공부사로 해라. 본래 지공부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변불변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예. 육조대사는 이것을 그 자성 자리를 세 가지 성격 유형으로 해서 그 자성의 성질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 무란이다. 요란하지 않다. 본래. 하나는 무비, 무치, 어리석지 않다. 본래. 그리고 그 자리는 그름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공원적이라고도 표현한 거예요. 그 요란함이 없는 공, 그리고 어리석음이 없는 원, 그리고 그름이 없는 정. 그래서 우리의 참 이 성품자리에 성질, 세 가지의 성질이 있더라. 성격이 세 가지가 있더라. 논하보면은 세 가지더라.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삼학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 따로 있고 삼학공부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수양 따로 있고 지금 아까 의두요목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막 종횡무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결돼 있다는 걸 감을 잡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그 감이 안 잡혀. 그러면 과거 육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똑같은 소리를 낸 거예요. 진공묘유를. 육아에서는 중이라는 게 뭐냐면 중. 중은 공과 같아요. 이 공은 육아에서는 중이라고 해요. 중. 똑같은 소리예요. 그럼 그 중이 뭐냐면 희노애락지 미발이야.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그러거든요. 희노애락이 아직 발하기 이전 1년 미생 자리를 말해. 1년 미생. 이 자리가 중자리다. 이 자리가 중자리다. 그러면 중만 있느냐? 아니다. 발이 개중절을 위지화라. 어떤 발하되 그가 중절을 다 이렇게 딱 절도가 있어. 절도가. 중을 잃지 않는 절도가 있다 이 말이야. 우리 무시선법에 나오죠? 절도가 있어. 그것을 뭐라 그런다? 화라 그런다. 그래서 사막을 대중화력 그러는 겁니다. 사막 공부를 대중화력, 사은을 대감화력, 사열을 대균등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중용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런 거죠. 자, 이것을 이제 그 분리자성 공부가 결국은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의를 주게한다. 이것이 분리자성 공부예요. 이것을 더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 무시성 공부입니다. 동할 때, 정할 때. 다른 게 아니야. 따로가 아니야. 따로가. 이게. 네. 수심결에 보면, 어떻게 해야 돼야 자성을 깨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14페이지입니다. 14장에 수심결에. 그게 뭐냐? 네 마음인데 뭘 또 어떻게 하라고 묻냐? 그랬어요. 지 눈은 보지 못하고 눈이 없다고 다시 또 눈을 찾고 있는 꼴이다. 즉 마음이 들어서 모든 것을 하는데 그 마음을 찾지 않고 다른 방편을 찾고 있으니 깝깝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하는 염지, 이 마음. 요것이다, 이 말이요. 이거 내 무엇을 찾을 거냐, 이 말이요. 무엇을? 우리 참회문에는 재무자성 종심기 그랬죠. 재무. 재라는 것은 무, 없어. 뭐디에? 자성에는 재라는 게 본래 없어. 근데 뭐 따라 일어난 거요? 경계 따라 일어난 거지. 경계 따라 마음이 들어서 마음 따라서 일어난 것이다. 경계를 통해, 즉 사은을 통해서, 만법을 통해서, 제법을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분별성 주착심으로서 내가 일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자성은 본래, 죄는 본래 없지만 뭐 따라 일어났어? 본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따라 일어났다. 마음 따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죠? 이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참. 이참. 그 다음에 경의편에 정산중사께서 이제 자성정의 수상문정에 흐르면서 경계를 대야 돼? 정한 상이 없어. 또 해에도 상이 없어. 이것은 쉽게 말해서 본래 상이 없지. 본래 무상이거든. 지금 제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는 이것이라는 상이 없지. 근데 우리가 이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수상문정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흔적이 있다. 그림자가 있다. 그러나 그것도 그걸 통해서 무상의 자리로 또 가는 공부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정산종사께서는 무본편 27장에 야 목적반조 즉 서원반조 말고 또 있다. 자성반조라는 게 있는데 그 자성반조를 원래 견성을 해야 그 자성자리를 반조할 거 아니야. 자성의 정의계를 세울 거 아니야. 근데 견성 모든 사람이 하는 길이 있다. 뭐다? 신심 있으면 된다. 신심. 신심. 그래서 법문에 의지해라. 법문에. 그래서 이것은 자성 반조가 아니라 교법 반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심 반조, 교법 반조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분리자성 공부가 견성 모든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자타의 분별이 일어나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 나. 즉 원근친소에 끌리고 그래. 그러면 본래 자타 없는 일원상 자리를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이건 흔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를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부처가 아니어도 부처의 그 기운을 받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공부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원불교는 도노와 점수를 중간을 타 자성과 수상문을 다 활용한 거예요. 도노만 말하지 않아요. 원불교는. 기가 막힌 이게 대중교화의 자비입니다. 사실은 이게. 그리고 차별심이 일어나. 그래서 아랫사람을 좀 무시할 것 같아. 그러면 본래 마음에는 차별이 없지. 고아도 없고 남녀도 없고 거기에는 평등한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갖다가 딱 한번 뭐 되라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번뇌가 치성해갖고 안정이 안 돼. 그러면 본래 이 마음자리에 자성자리에 번뇌라는 게 본래 어딨냐? 단지 마음 따라? 경계 따라? 있어졌을 뿐이잖아. 본래 심지는 원래 번뇌가 엇근으리잖아요. 엇근만으리잖아요. 그 다음 증에 치우쳐서 편백된 착심이 일어난다. 막 미워 죽겠고 이뻐 죽겠어. 그러면 본래 자성자리에는 증에가 없다. 그리고 막 물욕이 일어나. 집착이 일어나고 그러면 본래 거기에도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대조를 해봐라 하는 거죠. 또 없는데 집착해서 모든 게 허망한 것 같아. 그러면 자성은 없기도 하지만 또 분명히 경계 따라 있어지잖아요. 있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이야기예요. 생사의 경우에 두렵거든. 본래 마음자리에는 뭐예요? 자성자리에는 만약 생했다면 멸할 것이고 생했다면 뭔가가 언젠가 있을 것이고 흔적이 뭐 색깔이라 있고 뭐가 모양이 있을 거고 뭐 향기라도 뭐라 있을 건데 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은 본래 생사가 없어. 본래 불생불멸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근데 이게 이제 관념으로 생각으로 또는 뭐 하는 것하고
실지 경계에서는 그럼 달라요. 달라. 제대로 알아야 하고 실지 경계에서 단련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법이다 하는 상이 나서 다 그냥 중생들 같고 그래. 그래서 잘 안 어울려져. 그러면 본래 마음자리는 법상이란 법이란 흔적도 없는 것이다. 본래 법이라는 것도 없거든. 그 자리에는. 그죠? 없다는 것도 없고 있다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경계 따라 능이 있어지는 것이 그게 즉 진공모의요 공정영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이야. 그 자성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공정영지다 이 말이요. 공정영지가 자성이다. 공정만이 아니라 영지도 자성이다 말이지. 그래서 정산종사 생사편 29장에 보면 자성이 뭐냐? 공적영지다. 그 말씀을 여기다 해놓으셨네. 그래서 전후좌우 본래 탕연하도다. 본래 그냥 툭 터져서 호연지기가 그러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성 가운데 만법 원래 평등해서 거래가 없어. 가고 올 것도 없어. 그러니 거기에 무슨 고락이 있냐. 고락 없는 자성 가운데 경계 따라 고락이 또 있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는 것이요. 이것이. 그래서 병상에서 생사편에 보면 인간의 모든 고락 원래 실상이 없다. 원래. 이 상이 없다. 상. 상이 없다. 상이라는 흔적이 없어. 그래서 이론상은 무형지상이라 그래. 상 없는 상이라 그래. 그러니 거기에 어찌 거래가 있고 고락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산종사께서 금강경을 읽으시고 세 가지로 탁 하기를 자성 불괴, 자성 불매, 자성 불념 그랬어. 자성은 본래, 예. 불괴, 무너지지 않아. 경계 따라 무너지지요? 원래 무너질 게 없어. 그리고 본래 매하지 않아, 어둡지 않아. 본래 이렇게 뚜렷한 것이요. 헌한 것이요. 광명인 것이요. 그리고 그것은 본래 오염될 수가 없다. 불념이요. 본래. 예. 그러나 경계 따라 우리가 또 인연 따라서 업을 지어서 오염이 되기도 하지요. 이것이. 그러나 체는 뭐냐? 체는 평등하고 오염되지 않고 거기는 어둡지 않은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범부들은 소탐대실이야. 결국은. 그래서 서원을 못 세우지요. 응? 욕심을 탐하니까 서원을 놓고 욕심을 탐하니까 결국 큰 걸 놓치고 불보살들은 그 욕심을 놓고 서원을 향해서 하니까 대탐 소실이라. 응? 큰 걸, 큰 서원을 잡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대종사님이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방앗간에 옛날 시골 출신들 아니 나는 촌놈이라. 이렇게 방앗간에 옛날에 보면 큰 이렇게 원동기가 돌아. 그러면 체인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원동기가 엄청나게 돌아. 그래서 여기서는 고추도 빻고 여기서는 나락도 찢고 뭐 별걸 다 하거든. 그러니까 작은 원동기가 원쌍이 돌매 큰 원쌍이 돌매 작은 원쌍이 절로 도는 도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자성자리를 확보해버리면 이런 작은 온갖 현상 속에 있는 것은 이것이 체를 삼아서 용으로 응용에 쓰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것을 그냥 포기해버리고 이것을 살펴볼지도 모르고 그냥 현상에서 그것만 하고 작은 원동기를 자꾸 돌리려고 하니까 이놈의 것도 안 돌아가지 이게. 큰 것이 돌면 자동으로 돌아버리는 건데. 즉 체를 잡으면서 용을 써야 하는데 체를 살펴볼 줄도 모르고 챙길 줄도 모르고 용만 쓰려고 그러니까 용 쓰고 있지 진짜.